플라스틱에 전기 도금을 해봤습니다. 먼저 구리 도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켈 도금을 했습니다. 프라모델의 전기 도금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이 영상은 부도체 전기 도금을 해보는 저의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리고 재미삼아서 포장까지 한번 해줘봤습니다. 진공 포장해서 다시 케이스에 담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전기 도금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건프라를 하나 골랐습니다. 자쿠 프라모델이고요. 조립해서 완성할 목적으로 도금해보는 것은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도금을 해보는 단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런너체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EMI 그래파이트 33이라는 스프레이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에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흑연 스프레이를 뿌려서 전기가 통하는 재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립을 위해서 도금한다면 부품을 분리해서 다듬어준 다음에 부품에만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맞겠죠. 또는 조립을 해서 접합 부분을 다 수정한 다음에 도금을 해줘도 좋을 것이고요. 도금액이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야외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건조시키는 동안에 도금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산 구리 가루고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80g 정도의 황산 구리가 필요합니다. 종이컵에 70-80% 정도 채우면 80g 정도 됩니다. 수돗물 2리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잘 저어주어서 녹여줍니다. 증류수를 쓰면 더 좋은데요. 저는 단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에 모두 용해되는데요. 온수를 쓰시면 좀 더 빨리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광택제입니다. 화학제품이라 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용 소재로는 설탕이나 시럽을 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구리판입니다. 황산 구리 용액은 10리터 정도 만들어졌고요.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구리판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런너 여러 장을 한꺼번에 도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서 글루건으로 붙여줬는데요. 저는 편의상 이렇게 겹쳐 놓았지만 도금 퀄리티를 생각해 놓는다면 이렇게 겹치면 원래 안 됩니다.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감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리판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깥쪽 런너는 구리판과 가깝고 안쪽 런너는 구리판과 멀기 때문에 도금 두께가 달라질 수 있어서 퀄리티가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런너가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만든 용액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10리터가 된 거죠. 플라스틱이라 물에 뜨기 때문에 이렇게 쇠자로 눌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플라스틱 부품에 연결했습니다. 구리판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했습니다. 1.5V 전기 도금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절대 이 테스트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테스트들 고려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하시더라도 장갑, 마스크, 보안경 필수입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체크해보는 건데요. 도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초보자이다 보니 개인 도금에서 구리 도금 시간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체크해보니 구리 도금이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적정 시간이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연마해주면 다 표면은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니켈 도금을 위한 전해질 용액입니다. 만들어둔 게 1리터밖에 없어서 용액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건 니켈입니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 도금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용액이 1리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씩 가로로 빠뜨려 놨는데요. 니켈이 라운드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금 표면을 위해서라면 용액을 많이 만들어서 세운 다음에 큰 수조에 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용액을 많이 만들고 하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한 10리터 정도 전해질 용액을 만들려면 니켈 용해하는데 최소 하루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첫 시도이고 테스트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켈 도금까지 끝냈습니다. 이 뒤에 이제 크롬 도금을 하면 엄청 반짝이게 되겠죠. 하지만 구리 도금 시간도 많이 잡고 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에서 테스트는 마무리했습니다. 구리 도금은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알게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부정확한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험이 좀 쌓이면 그때는 좀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도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미 삼아서 비닐 포장기로 다시 포장해서 박스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라모델의 처음 도금 시도해본 테스트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